자, 오늘 2021년 4월 10일입니다. 예, 2021년 4월 10일이고, 수성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성.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때 이제 세력들이 다 나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기업이 마탱이가 갈 뻔했는데,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예, 지금 다시 거래 재개가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 있고, -34%.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 얘네 과거에서 매집을 하고, 이때 끌어올려서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 여기서 매집을 하고 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수성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차트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시킨 것도 이게 이제 하락 전환 그 패턴이거든요. 근데 하락 전환을 시켜도 얘는 요 지지라인을 지켜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예, 1차 지지라인 2,100원, 그 다음 2차 지지라인 1,950원. 예, 여기를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요건 이제 개미털기가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고점을 여기를 돌파시키는 데 있어서 바로 돌파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밑으로 빼가지고 물량 좀더 모으고, 아니면 물량이 더 나오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리자. 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거 다 예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직접 이거를 운전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조금 뭔가, 제가 보기엔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을 그냥 접근하기에는 약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기업이 그래도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예, 개선되긴 했으나, 그래도, 건전한 기업은 아니죠. 예, 건전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 기업이 개선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지금 차트상으로는 여기 앞에, 분명히 이렇게 거래 재개하고 물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물량이 여기서 위로 더 슈팅이 나오면 바로 나올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바로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매집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성이라는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뉴스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것중 하나가 탑업인 주식 양수도 계약이에요. 여기 보면 103억 규모의 탑업인 주식을 양수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수성이 수성 이노베이션으로 상호도 변경했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퓨처 하이테크로부터 102억 요거 규모의 주식 양수를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퓨처 하이테크. 이 기업이, 진짜 괜찮은 기업인지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양수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퓨처 하이테크 요거를 검색을 해서 보니까, 홈페이지가 그래도 있네? 실제 있는, 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안 나오네. 홈페이지가 지금 딱히 나오진 않는데, 여기 연봉.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이래가지고 중소기업으로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 홈페이지가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거를 됐다. 업계 소식 반도체 기초.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래? 이거 여기 그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면은 이거 플래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익스플로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자,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퓨처 하이테크. 근데 여기도 딱히 기업이 뭐 나와 있는 게 없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랑 똑같아요. 뉴스의 이벤트. 좀 이상하다. 이거 홈페이지 가라로 이렇게 좀 급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에, 퓨처 하이테크. 기업은 어디 있는 거야, 위치? 뭐 없어, 내용이. 청주시 반도체 제조. 야, 이거 약간 조금 불안하죠? 예, 제가 이거를 왜 불안하게 생각을 하냐면, 얘네가 이렇게 하이테크 이제 반도체 부품 사업을 진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수성이라는 기업 자체의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은, 기업 분석, 수성. 200억밖에 안된 회사가 100억이 어디서 나가지고 그 회사를 삽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이렇게 빼돌릴 때 보통 기업 주식 양수 계약을 해가지고 빼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회사로 이거 넣고 그쪽 회사를 폐업을 시켜버리는 거죠. 폐업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빼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조합, 무슨 조합 이런 식으로 여기 사모 투자도 들어와 있긴 한데 이런 조합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예, 딱히 진짜 대주주가 딱 버티고 있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퓨처 하이테크 저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정말 얘네가 지금 반도체 대란이죠. 예, 그렇지만 그 반도체 사업을 진출해서 좀더 앞으로 기업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의심을 항상 하라는 거죠, 의심을. 이미 한번 이때 개미들 뒤통수 세게 맞았잖아. 이거 이 꼭지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 8, 90% 됐을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차트는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요거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바로 가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가 가든 어쨌든 추후에는 상승이 한번 나올 확률이 있으나 그냥 기업 자체를 봤을 때는 제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딴 사람들한테 추천은 못 드려요. 하지만 그냥 분석을 했을 때는 요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제가 이제 조금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뭐 추천드리지 않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제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성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